안녕하세요. 하이요. 오늘 용용이 선생님이랑 새로운 교실을 네.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새로운 교실은 이름하여 소통교실. 소통교실.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일,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일,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고민이 있으면 용용이 선생님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 개 사연 중에 고를 거예요. 누가 골라요? 용용이 선생님이랑 제가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미있는 거 세 가지를 뽑아가지고 한 주에 세 명씩 뽑을 거고 세 명에게 만 원씩 드릴 거예요. 만 원씩이나 줘요? 네. 저도 낼래요. 자랑할게요. 네, 뭐 자랑할 거예요? 아, 저번에요? 네. 제가 올해 날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올해 날기 대회? 네네. 아, 그런 대회도 있습니까? 그런 대회도 있어요. 얼마나 나셨어요? 5시간. 우와, 5시간 동안 네.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네. 우와, 그래서 1등 하셨고. 네, 저는 파닥파닥 안 하고요. 2등이 파닥파닥 했어요. 2등이 누굽니까? 펭귄. 펭귄 2등이라고요? 네. 펭귄은 못 나는 거 아니에요? 못 나는 척 하는 거예요. 아, 잘 나는구나. 잘 나라요. 우리가 안 볼 때만 나는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경험,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어디 놀러 갔다 온 것도 괜찮고 재밌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 재밌는 거 안다니까요. 재밌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이런 것도 좋아요. 재밌으면 채택합니다. 해보세요. 망치 10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네. 망치.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물에 빠뜨린 게 뭐게요? 도끼. 땡. 왜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아무것도 안 빠뜨려요. 도끼 빠뜨리는 거는 금도끼 은도끼네요. 맞아요. 금도끼 은도끼지롱. 이런 거 재밌는 거 넌센스 퀴즈나 재밌는 거 보내주시면 또 채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 고민. 용규쌤 고민 있어요? 네. 무슨 고민이 있어요? 저 안 늙어요. 얼굴이 계속 그대로예요? 네. 한 살 때도 이 얼굴? 네. 지금 100살인데 100살 때도 이 얼굴? 맞아요. 그거는 용용이 선생님이 인형이어서 그래요. 저 인형 아니거든요. 인형 맞거든요. 아니거든요. 인형 맞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전원 스위치를 끄면 꺼졌어요. 다시 켜면 우와. 인형 맞죠? 뭐였어요? 전원을 껐어요. 전원이 어디 있어요? 전원 여기. 이렇게 꺼지는 인형입니다. 뭐였어요? 방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인형인 증거가 있어요. 여기 배를 누르면 I love you. 제가 왜 이래요? 배를 누르면 I love you. 네. 제가 왜 이래요? 인형이어서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Made in USA. USA. 아무튼 이렇게 다시 정리할게요. 재밌는 사연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고민. 이런 거 보내주시면 용용이 선생님이랑 제가 채택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거 세 가지 뽑아서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 밑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통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 소통이요? 아니요, 소통. 소통. 네, 소통. 빠이요. 빠이요.